안녕하십니까. SQLite 스튜디오를 활용한 SQLite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이정태라고 합니다. 이런 오픈소스 강의를 처음 찍게 돼서 좀 상당히 떨리는데요.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제 강의의 사전 준비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요. 설치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데이터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데이터를 모아놓은 곳인데 그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란 무엇이냐? 데이터는 수, 명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지는 데이터는 학생의 이름, 학번, 학과 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 학번, 학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고, 뭐 쇼핑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상품의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상품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SQLite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RDB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엑셀 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장하는 테이블에 이제 열, 즉 세로 줄이죠. 이 세로 줄을 필드라고 부르며 그 항목의 속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행은 레코드라고 부르면서 각 데이터의 항목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RDBMS라고 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RDB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할 SQLite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저희가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했는데, 예시 테이블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 학생 테이블이라고 이제 제 멋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학생 테이블을 예시로 들은 것은 여기서 보면 학번, 이름, 학과, 학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앞서 설명했던 속성이 되고, 이제 그 아래 2023-00001 홍길동 전장과가 4.3한줄2022-00001 김민아 경영학과 3.5한줄 각한 줄을 이제 튜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테이블이 가지는 실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제가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SQLite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실제로 한번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아, 자, 좀 지루한 이론 설명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번 실제로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경로를 제가 PPT 적어 놨는데 한번 구글에서 들어가서 어디서 다운로드를 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SQLite를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일 처음에 SQLite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SQLite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자기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파일이 보이는데 저는 윈도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맨 아래줄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맥을 쓰시는 분은 여기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리눅스는 여기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SQLite Tool Win64라는 파일이 뜨게 됩니다. 처음에 압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SQLite3.ex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못생긴 검은색 도스 창이 뜨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지만 이 창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죠. 처음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SQLite 스튜디오라는 툴을 써서 좀 시각화를 해줄 겁니다. 일단 창을 닫아주시고 구글에 SQLite 스튜디오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뜨는 여기 SQLite 스튜디오를 들어가고 오른쪽에 여기 다운로드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시면 각 운영체제가 표시되어 있고 뭐 포터블이냐 인스톨이냐 타입이 뜨는데 저는 그냥 인스톨러로 이거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완료하게 되면 넥스트 동의 넥스트 예스 다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피니시 눌러주면 데이터베이스 창이 뜨는데 우측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 Add a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 저장할지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바탕화면에 학교.sqlite라는 파일 이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Select, OK 주고 다시 여기서 우측을 눌러주고 Connect to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줍니다.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눌러주면 이후 테이블을 만들 때 연결이 안 됐다고 뜨면서 이게 왜안 되지? 싶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측 눌러주시고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눌러줍니다. 자, 저희가 만들 테이블은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이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일단 학생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은 여기서 학생으로 적어주시고 여기 Add a colum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컬럼으로는 학번을 쓸 거고 학번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 많이 있는데 bilirubin은 넘어가 주시면 되고 integral은 인티저네요. 인티저는 정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값들을 나타내고 여기 numeric과 real은 둘다 실수인데 여기 저희 SQLite에서는 어차피 numeric으로 저장해도 real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수는 real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는데 실수는 뭐 1.4, 1.5, 뭐 이런 값들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 문자 같은 것들은 텍스트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학번은 뭐 정수 타입이죠. 그러니까 인티저를 쓸 거고.
여기 아래 제약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프라이머리 키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각 테이블의 행을 저희 아까 튜플이라고 했죠? 이 튜플들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튜플은 여기 테이블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튜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키의 역할을 프라이머리 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른 값들과 중복되지 않는 어떤 고유한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학번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린 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테이블을 한개 만들어서 실습을 할 건데,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때, 한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포린 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쉽게 예시를 들면, 수강 테이블을 제가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강 테이블에 뭐 강의 정보가 관련된 강의 이름 열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강의 시간에 대한 열도 있을 것이고, 그 강의를 듣는 교수자도 있을 것이고,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수강 테이블에서 수강을 듣는 학생은 여기 저희가 지금 만들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생들과 겹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강 테이블에서 저희 학생 테이블로 포린 키 참조를 해서 테이블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포린 키를 안 쓰고도 만들 수 있는데, 포린 키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데이터 무결성 측면에서 좀더 좋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뭐 방금 얘기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튼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뭐 유니크가 있는데, 뭐 유니크는 영어 이름부터 벌써 고유하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제외하고 그냥 제가 중복된 값이 없게 만들고 싶다 하면 유니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학생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학생의 이름이 겹치는 사람, 즉 동명이인이 없게 학생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학번은 프라이머리 키로 쓰되 학생 이름을 유니크를 걸어서 이제 동명이인이 없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난널 정도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먼저 널이라는 것은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난널이라고 하면 값이 없으면 안 된다, 즉 값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삽입하고 이제 수정할 때빈 값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 이름 학번 데이터 타입 인테그럴 프라이머리 키를 체크해 주시고 OK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add a column 오케이, 이름이네요. 열 이름, 이름. 데이터 타입은 이름이니까 텍스트겠죠?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X자 옆에 Add a column. 학과. 그 다음에 텍스트. 학과도 텍스트죠.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dd a column. 학점이네요. 열 이름 학점. 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죠. 4.3 이렇게 되니까
실수는 아까 리얼이라고 했으니까 리얼을 체크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열 추가가 끝났으면 여기 보면 commit structure change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 생성 쿼리가 뜰 텐데 OK 해주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있는 테이블 값들을 실제로 제가 넣어볼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서 insert row 눌러주시고 아까 학번이 20230001 다음에 이름이 홍길동 학과는 전자공학과 학점은 4.3이네요. 4.3 고 체크 표시 해주게 됩니다. 살짝 잘리기 때문에 늘려주겠습니다. 추가 20220001 김미나 경영학과네요. 경영학과 학점이 3.5네요. 3.5 체크하고 다시 추가 다음으로 20220002 이름 이시연 학과는 화학과 학점이 2.9네요. 2.9 체크 표시해주고 다시 추가 그다음 20210001 표지원 과는 경영학과네 얘도 경영학과 3.7이네요. 3.7 오 체크해주고 다시 플러스로 추가 다음으로 20200001 이름 박정인 학과는 수학과 학점은 4.5점이네요. 4.5 체크 표시해주고 다시 추가 2019 00001 이름 김장원 과는 화학과네요. 화학과 점은 4점이네요. 4점 체크 표시 다시 추가 20190002 이름 최치현 학과는 전자공학과고요. 점은 3.5가 되겠습니다. 체크 해주고 새로 고침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고 데이터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수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에 더블 클릭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로 되어 있는 거를 뭐, 수학과로 바꾸겠다. 하면, 이렇게 더블 표시해서 수학과로 바꿔주고, 체크 표시해 주시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 아까 시연이 전자공학과였죠? 전자공학과인 친구가 수학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테이블 삭제를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제 쿼리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새로 고침하고 테이블 삭제는 테이블 들어가시면 학생 테이블인데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딜리트 더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테이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행을 삭제하고 싶으면 여기 딜리트 셀렉트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선택한 이 줄이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됩니다. 제가 쿼리문을 실습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삭제는 하지 않고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테이블 생성 쿼리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DDL에 들어가시면 이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 쿼리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SQL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QL 문이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검색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명령문이죠. 너 이렇게 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 이름이 뭐니 하면 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명령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QL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간단하게 탐색에 필요한 기본적인 SQL문 Select 열 이름,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만 가지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이세 개는 꼭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과, 학점을 출력하세요라고 하네요. 여기서 어디서 SQL문을 만드냐? 툴에 보면, 아이고, 여기 툴에 보면 오픈 SQL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창이 뜨면 안 되지. 여기 보면, 타이틀 윈도우 오리젠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양옆으로 뜨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SQL 문을 여기서 작성할 수 있고, 오른쪽은 테이블을 보이게끔 제가 놔두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학과, 학점을 출력하세요인데, 한마디로 여기 테이블 전체를 출력하라는 거죠. 테이블 전체를 출력하는 SQL 문은 Select 여기 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Select 별, 그 다음에 From 테이블이 학생이죠. 학생 테이블, 그 다음 Where, 여기서 Where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Execute Query 눌러주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을 출력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select 열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select 학번 그다음에 콜론 치고 이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스타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테이블에서 학번과 이름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가 전자공학과인 학생들의 이름 학과를 출력하세요라고 문제가 있는데 먼저 셀렉트 이름 학과 이름 학과 해주시고 from 학생 테이블은 계속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조건 학과가 는 표시해 주시고 여기 따옴표 처리해 주십니다. 전자공학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이름과 학번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따옴표 빼먹으시면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따옴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 테이블에서 학점이 3.7 이상인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점을 출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셀렉트 열 이름, 학번, 이름, 학점, 그다음에 from 학생, where로 학점이 3.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where 학점이 크거나 같다 3.7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보다 큰3.7 이상인 이제 데이터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SQL 문 연습 2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점을 기준으로 학생 테이블에 이름 학점을 오름차순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select from where 이외의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또 select 이름 학점 from 학생 학점을 오름차순 해야 되니까 where는 빼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제 order by라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order by 학점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 학점을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점이 오름차순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김시인 학생의 학번 이름을 출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셀렉트 학번 이름 from 학생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들어가는데 where 다음에 이름이 김시인 학생이니까 where 이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like가 들어갑니다. like, 콤마 해주고, 김,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김시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구문이면, where 다음에 해당하는 열 이름, 다음 like,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이제 김 퍼센트를 넣어준데 퍼센트의 뜻은 김씨로 시작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퍼센트 김 퍼센트 하면 이름에 김씨가 들어간 이름에 김자가 들어간 학생을 찾으시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0 이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개 이상 김 0개 이상이니까 이제 이름에 김이 들어간 학생 수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그냥 김 퍼센트만 쓰게 되면 이제 이름이 김씨인 학생들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생 테이블에서 학점의 평균을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학점의 평균은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select 에버리지 학점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학점의 평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왠지 평균이 있으니까 뭔가 최댓값, 최소값도 있을 것 같죠? 네, 최댓값,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에버리지 학점 에서 에버리지를 맥스로 바꾸면 학점의 최대값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를 민으로 바꾸게 되면 학점의 최소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SQL 문도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좀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